이번에 소개해드릴 식물은 루피너스입니다. 루핀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여기 주변에 워낙 지금 식물이 많은데 보시면은 저기 저 보라색깔이랑 빨간 색깔, 그 저기 분홍색, 흰색이랑 보라색깔, 꽃대가 길게 높게 자란 아이들이 루피너스 아이들이에요. 제가 야외에서 촬영을 하다 보니 오토바이 소리나 주변 자동차 소리가 들어갈 수 있는 점 양해를 미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루피너스는 쌍떡잎 식물, 잎한 화분, 장미목, 콩과 식물입니다. 길죠? 저도 읽는데 좀 힘들더라고요. 루피너스는 1년생 또는 수명이 짧은 다년생 식물이고요. 봄부터 여름까지 층층이 화려한 꽃을 피우는 번식력과 생명력이 강한 식물입니다. 노지에서 키우실 때는 높이가 50에서 60cm가 넘게 자라는 식물이에요. 루피너스의 꽃말은 탐욕, 무성애, 행복, 공상이라고 합니다. 루피너스는 물을 좋아하지만 과습에는 취약한 식물이에요. 겉 흙이 마르면 충분히 관수를 해주시는 것이 좋고요. 물을 주실 때 주의하실 점이 있는데요. 물이 꽃잎이나 잎사귀에 닿지 않도록 조심해 주셔야 합니다. 흙에다가 물을 주는 것이 좋고요. 흙에다 물을 주는 것이 힘드실 경우에는 저면 관수로 물을 주시는 게 좋습니다. 대부분 물을 줄때 수돗물을 주실 텐데 식물에게 주는 물은 하루 정도 미리 받아 놓은 후에 주시는 게 좋아요. 그 이유는 물 속에 있는 염소 수분이 공기 중으로 날아갈 시간을 주기 위함입니다. 습이나 화분에 물이 너무 많이 고여 있는 것은 뿌리를 썩게 할수 있으니 주의해 주시도록 하고요. 충분히 관수를 해주고 난 뒤에는 통풍에도 신경을 써주셔야 합니다. 루피너스는 빛을 좋아하는 식물이에요. 하지만 반양지에서도 잘 자라는 아이입니다. 반양지에서도 잘 자라지만 햇빛을 많이 받지 못하면 꽃을 피우는 양이 줄어들 수도 있어요. 하루에 6시간 정도는 햇빛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변에 보면은 이게 크리스마스 로즈도 찍히고 자꾸 다른 애들이 찍히는데, 크리스마스 로즈는 제가 저번에 한번 영상을 올려드렸으니 그 영상을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은 루피너스에 대해서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루피너스는 추위에는 강하지만 더위에는 약한 편이에요. 적정 생육 온도는 15도에서 25도이고요. 겨울철 최저 영하 5도까지는 노지 활동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뿌리가 가득 차거나 화분보다 식물이 커진 경우에는 분갈이를 해주시면 되고요. 토양은 당연히 배수가 잘 되는 토양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성장이 잘 되도록 유기물이 많은 토양을 사용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산성 토양을 싫어하기 때문에 중성 토양을 사용해 주셔야 하고요. 루피너스는 보통 비료를 주지 않아도 잘 자라는 식물이에요. 필요에 따라서 비료를 주는 것도 좋지만 과도한 비료 사용은 성장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답니다. 루피너스는 병충해에 약한 식물 중 하나예요. 특히 봄철 진딧물로 인한 피해를 입을 수도 있고요. 흰가루이나 갈색 반점 군유가 생길 수 있으니 잘 관리해 주셔야 합니다. 여기 루피너스 같은 경우들은 꽃대 하나에 저기 용인에 있는 남사 화훼단지에서 한 4,000원에서 6,000원대 가격대면은 구매를 가능하세요. 보면 이렇게 색상이 화려한 것들이 정말 많아요. 여기 뭐 단색으로 된 아이들도 있고 저두 가지 색이 있는 애들도 있잖아요. 그런 화훼단지 가면은 진짜 형형색색으로 종류가 엄청 많아가지고, 근데 또 거기다가 너무 이뻐요.
그 노지 월동도 가능하니 정말 키우기 좋은 아이들 아닌가요? 물론 실내에서도 잘 자라고 집에 베란다가 있으면 베란다에 두고 키우셔도 되고 정원에 있으면 정원에 두고 키우셔도 됩니다. 이 아이들은 지금 따로 번식을 하려고 심어놨는데 꽃이 덜 핀 아이들이고요. 저기 꽃이 지금 시들어간 아이도 있습니다. 그래도 날이 어느 정도 따뜻할 때 꽃이 피는 아이들인데 요즘 날씨가 갑자기 확 추워졌더니 저렇게 조금 수그러든 것 같아요. 꽃잎이 잘 보면 이게 하트 모양 느낌도 나고 그 루피너스도 인기가 되게 많은 아이 중 하나예요. 꽃을 구매하시는 이유 중 하나가 키우는 것도 키우는 거지만 관상용으로 이쁘니까 키우시는 경우도 많잖아요. 자, 이렇게 다른 화분이랑 있을 때 보면은 그 도시의 마천루 탑처럼 마천루처럼 이렇게 솟은 게 딱 눈에 띄지 않나요? 거기다 색깔도 아름답고 진짜 보면 어떻게 보면 되게 뭐 무슨 건물 같아요. 밤에 건물에 LED 조명을 켜놓은 듯한 그런 느낌? 루피너스는 또 그렇게 키우기 어렵지도 않고 가격대가 높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한번 구매해서 키워보시는 거 제가 추천드릴게요. 소개해드린 식물에 대한 분갈이 과정과 키우는 방법은 저의 블로그에도 포스팅이 되어 있으니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것들은 댓글을 달아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릴게요. 앞으로 더 많은 정보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하시면 최신 고급 정보를 가장 먼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식물